안녕하세요, 곰돌이 친구 여러분. 저는 곰돌이 언니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정말 자주 먹는 식자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설탕, 쌀, 옥수수, 토마토, 두부, 통조림, 호박, 막걸리 등등 이런 식품들은 우리가 자주 손쉽게 먹을 수 있는 식품들이죠.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시나요? 이 식품들이 GMO 식품이라는 사실을요. GMO란 뜻은요, Genetical Modified Organism 이란 뜻으로 유전자 변형 생물이란 뜻입니다. GMO는 기존의 생물이 가지고 있는 DNA에 다른 생물의 DNA를 끼워 넣는 그런 기술을 말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유전자에 다른 생물의 성질을 집어넣는 거죠. 예를 들어서 겨울 딸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겨울 냉해에 잘 견딜 수 있는 딸기, 잘 무르지 않는 딸기,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여러분, 추운 겨울, 겨울바다에 되게 잘 적응하는 물고기를 아십니까? 넙치. 넙치의 유전자를 딸기의 유전자와 합해서 그렇게 GMO 딸기를 생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겨울에 우리가 딸기를 먹을 수 있는 이유이죠. 하지만 이게 다는 아닙니다. 뭐, GMO 딸기가 아닌 딸기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이런 넙치 GMO 딸기가 있다는 사실에 너무나도, 뭐라고 했냐, 소름이 돋네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조작된 유전자를 가진 딸기나 다른 GMO 식품들이 우리 몸에 좋을까요? 상식적으로 안 좋을 것 같습니다. 몇년 전에 의학계, 그러니까 식품의학계에서 이런 GMO 식품에 대한 상당히 위험한 그런 경고를 했다고 해요. 결과는 무엇이냐면 그런 저출산, 그리고 자폐아 출산에 영향을 줄수 있다는 겁니다. 콩나물, GMO 두부, GMO 콩, 두유 등을 먹지 말라고 경고를 했어요. 우리 주위에는 GMO가 너무나도 많아요. 과자는 무조건 GMO 옥수수가 들어갑니다. 그 과자 뒷면을 보시면 GMO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식용유, GMO 콩을 이용합니다. 뭐, 마트에 거의 대부분은 다 GMO라고 보시면 돼요. 2012년 11월에 유명한 그런 학술 컨퍼런스에서 그 프랑스의 칸 대학, 예, 이름은 제가 못 외우니까 한번 볼게요. 길 에릭 썰러레리 박사가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합니다. 변형시킨 옥수수와 콩을 먹은 쥐들이 심각한 비만과 암에 걸렸다는 결과죠. 이런 결과가 발표가 됐어요. 너무 경악스럽지 않나요? 그리고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2천 마리의 생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이들에게 GMO 옥수수와 콩을 2년 동안 먹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쥐의 2년은 10년이에요. 그리고 이 쥐들은 결국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각종 종양이 생기고 장과 위가 뒤틀리고요. 유방암에 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피해의 비율을 수컷과 암컷으로 나눠봤을 때 수컷은 3, 암컷은 7로 암컷의 피해가 상당히 많았다고 해요. 특히 그 암컷의 번식 능력이 뚝 떨어지고 낳더라도 그런 유전자 개체에 변형이 생기고 이상이 생긴 기형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무서워요. 제가 못 외워가지고. 그리고 비만, 당뇨, 천식, 저출산, 자폐아 출산 및 전염병의 균원이 GMO 식품을 장기적으로 섭취했을 때 받는 영향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식품을 먹어야 되는지 참 고민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새 저는 이제 방법으로 초록마을과 그 한살림 매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격은 너무나 사악해요. 쌀도 뭐 진짜 쬐끄만 한 포대인데 뭐 4만 원, 5만 원 하고요. 그렇지만 또 이런 GMO 식품을 또 먹을 수는 없겠더라고요. 쌀이라도 주식이잖아요, 쌀이. 그래서 좀 부담이 되더라도
이제 아기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좋은 그런 식품을 먹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GMO 식품 수입 1위국이라고 해요. 그런데 현실은 그런 GMO 식품이라고 표기를 잘안 한다는 거고, 그거를 의무적으로 지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의무가 없대요. 그런 법이 없기 때문에. 근데 너무나 웃긴 건, 한 살림이나 그런 그 초록마을 같은 매장 앞에 푯말에다가 논 GMO라고 써서 올리려고 했더니 그것도 안 된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건 또 무슨 신보죠? 어쨌든간 우리는 우리 몸은 스스로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여러분, 예쁜 아기, 건강한 아기 낳으시기를 저도 기원 드리고, 지금이라도 GMO 식품을 잘 걸러서 드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요, 어떻게 GMO 식품을 걸릴까? 그 방법에 대해서 연구하고,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